현재 두 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준우 씨를 돕는 일. 본인보다 덩치가 큰 준우 씨를 번쩍 들어 옮겨 씻기는 일부터 식사와 청소 외출까지 준우 씨의 손발이 돼준 지도 벌써 2년째입니다. 19년간 한국에서 살면서 경건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. 중국에서 대학도 나왔지만 조선족 혹은 중국 동포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한국분들은 좀 더 편하고 쉬운 일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. 한 분의 일을 가지고 전반적인 다른 중국 동포분들을 다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힘든가 안 힘든가 뭐 그런 걸 가리는 부분이 좀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이제 경건 씨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활동 보상인 보성인 교육 이수증입니다. 그리고 제가 구로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렸다고 또 이렇게 표창장도 받았습니다. 이거는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입니다. 지금까지 딴 자격증만도 다섯 개. 현재는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에 도전 중입니다. 이렇게 항상 허들레 일하고 밑바닥에서 일할 수는 계속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었습니다. 한국에서 맞는 19번째 설. 이게 다 먹으면 되죠. 알겠습니다.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경건 씨는 쓸쓸하지 않습니다. 아. 할머니 여기 앉아보세요. 새해 할 줄 아나 보다. 우리 집에서 아림 배웠어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. 아우리 아리 앉으세요.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다는 경건 씨 가족.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 60만 명 중국 동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? 코리안 드림이 시작된 지 20년. 우리가 만난 조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. 이 한국인이냐 뭐 중국인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들을 편견 없이 바라봐야 되는 이유. 바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. 네가 떠난 이후로 미치겠어.